나 진짜 운 좋은 것 같아. 너랑 에너지 충전까지 하러 나오고. 나한테 무슨 일 있었게? 어, 완전 진짜 완전 좋은 일. 나 버스킹 하는데 어떤 회사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들 이번에 회사 내부 강연회라는 게 있는데 우리 공연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공연 부탁했거든? 엄청나지? 이번 주 금요일에 가서 공연해주기로 했다. 내가 그렇다니까. 원래 내가 뭘 배우고 그러는 것도 빠르고 특히 가문은 내가 좀 하거든. TV에 나오는 웬만한 아이돌보다 아마 윤결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? 그러니까 우리 맛있는 레스토랑 가서 밥 먹자. 에너지도 채우고 나 축하도 하고. 나도 같은 거 먹을래. 근데 여기 스테이크도 맛있겠다. 에너지 충전하려면 이런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? 더 좋은 거 사주고 싶어서. 그런 말도 있다며. 기분이 저기압일 땐 고기압으로. 괜찮아? 조심해야지. 나는 뭐... 아유, 나이가 많아서 그런가 잠도 안 오네. 왜? 왜? 아, 진짜야. 아, 내가 뭐 긴장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. 혹시 너는 첫 촬영 때 엄청 긴장하지 않았어? 그렇구나.
앞으로 더 많은 무대에 서려면 이렇게 긴장하면 안 되는데, 그치? 아, 맞아! 노력하는 천재를 따라올 사람은 없다. 나 진짜 열심히 할게. 그러다 엄청 유명해지면 공연 끝마다 저를 이곳에 있게 해준 너에게 감사합니다. 이렇게 꼭 말할게. 당연하지. 늦게 끝날까요? 은결이 형이다. 완전 다들 정말 엄청 좋아했어. 아, 그 회사가 어렵대. 그리고 우리도 첫 공연이고. 그래서 공연료 일부는 입금해주는데 나머지는 그 회사 물건으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스티커 받아온 거야. 다들 나한테 착하게 굴면 스티커 한 장씩 붙여줄게. 칭찬 스티커. 그 회사 어렵대서.